조선시대에도 코끼리가 있었을까요? 그 신미 양요 역시 말도 안 돼. 와 정말. 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요 예, 고대 당찬 여인 한 분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소개시켜 드릴 부인은요 부분 그 여성은요 바로 고구려의 왕후, 네, 그러니까 왕의 부인 누구였냐면요 바로 우씨 왕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이 우씨 왕후의 남편이 누구였냐면, 아, 정말 시험에 잘 나오지요. 네, 정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고구려에서 진대법을 처음으로 기록상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빈민구휼 제도를 시행했던 왕이었죠. 누굽니까, 여러분들? 이 왕은 누굴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고국천왕이 되겠습니다. 고국천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고국천왕의 부인이 바로 우씨 왕후입니다. 뭐 사실 뭐 교과서에는 고국천왕만 나오지 그 고국천왕의 그 부인 이야기는 뭐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오늘은 그 우씨 왕후, 고국천왕의 부인 이야기를 한번 좀 해드릴까 합니다. 아, 이분이 아주 놀라우신 분이거든요. 네. 아, 이 우씨 왕후를 통해 가지고 이 고대 여성들의 모습을 한번 좀 볼 텐데. 오늘 이 별밤 데이트에서는 고국천왕의 그 아내 우씨 왕후 그녀가 알고 싶다. 요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이야기를 한번 좀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 우씨 왕후가 속한 이 부족, 그 부족은요 굉장히 힘이 셌던 예,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족에서 실수를 하나 해요. 뭘 하냐면 반란을 일으킨 거야. 예, 반란을 일으키니까 이 반란이 진압되면서 이 우씨 부인이 속한 이 가족들이 위험에 처했겠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씨 왕후는 굉장히 위기죠. 자기 집안에서 지금 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게다가 아, 이 우씨 왕후가 아기가 없어요. 또 옛날에 또 이게 아기를 낳아야 이 대를 이어갈 텐데 이 우씨 왕후가 힘은 당시 굉장히 강력했지만 아기가 없다 보니까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의 남편 고국천왕이 갑자기 죽어요. 자, 자신의 남편 고국천왕이 죽었다. 그런데 자기 가족이 반란을 일으켜서 힘이 빠져 있는 상태다. 아기도 없다. 자, 여러분이 우씨 왕후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우씨 왕후라면 지금 통상적으로 내 자식이 있어야 내 자식을 왕위에 앉히고 좀 여생을 좀 편안하게 살 텐데 자식이 없어. 그러면 고국천왕이 죽으면 그 뒤에 왕위를 누가 이을까요? 지금 자식이 없으니까. 고국천왕이 자식이 없잖아. 지금 우씨 왕후가 아이 없으니까. 그죠? 예. 바로 동생이 그 자리를 계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씨 왕후로서는 굉장히 좀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고민 끝에 선택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면 고국천왕이 죽은 그날. 이분도 참 대단해.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으면 좀 슬퍼하는 기간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 근데 그게 아니야. 이 우씨 왕후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아야 되지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죽은 거에 대한 어떤 슬픔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지에 대한 생존에 대한 고민. 이게 더 컸던 것 같아. 남편 죽음에 대한 슬픔보다는 생존. 이 생존을 더 고민했던 듯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고국천왕의 동생, 바로 아래 동생, 이름이 뭐냐면 발기예요. 발기. 네.
성은 고씨고. 예, 그래서 고발기. 네. 왜냐면 이제 고구려 왕종 고씨니까 그래서 고발기를 찾아가요. 예, 발기를 찾아가가지고 아, 너 내가 저기 왕이 되는 거 내가 도와줄게 라고 딜을 하는 거야. 딜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발기가 뭐지? 이 밤에 우시 왕후가 찾아왔단 말이야. 뭐야 얘? 얘 왜 날 찾아왔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발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잖아. 어차피 왕은 나야. 우시 왕후 너가 나 안 도와줘도 나는 왕이 되는 거야. 근데 너 여기 왜 왔어?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화를 많이 내요. 그러니까 무례하다는 거죠. 이 밤중에 아니 형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형님 곁에서 슬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어? 부인의 역할이지. 이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지금 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우시 왕후가 얼마나 모욕적이겠어요. 그죠? 아, 이렇게 거의 쫓겨나다시피 발기집을 나오게 됩니다. 이쯤 되면 어떡하지 하고 궁궐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 발기집에서 쫓겨나온 이 우시 왕후는 궁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바로 발기의 동생,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그 아래 동생, 아래가 발기였고 그 아래 연우가 있어요. 고연우. 예, 고연우입니다. 이 연우 집을 또 찾아갑니다. 참, 이분 대단하신 것 같아. 이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아니, 어떻게 하면 권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 열망? 이런 게 굉장히 컸던 분으로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연우 집에 찾아간 거예요. 고연우 집에. 예. 고연우 집에 찾아가가지고, 이게 시동생이잖아. 시동생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나 지금 이제 발기 집에 갔다 왔는데 발기한테 너 왕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했더니 나를 이렇게 모욕하더라. 나 너무너무 서운하고 너무 진짜 기분 안 좋아. 나 진짜 기분 더러워.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 얘기를 가만히 듣던 연우가 이 고연우도 굉장히 권력지향적인 것 같아요. 가만히 그 우시 왕후의 눈빛을 보면서 이야기를 듣다가 씩 웃어요. 웃으면서 그때부터 이 우시 왕후를 아주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예, 결국 둘은 통합니다. 통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우시 왕후가 연우를 데리고 연우 손을 잡고 궁궐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우시 왕후가 자기 남편 고국천 왕의 유언장을 들고 나옵니다. 그 신하들 앞에서 딱 유언장. 이것이 바로 나의 남편 고국천 왕의 유언장이오. 라고 딱 보여줍니다. 유언장. 나는 이제 곧 죽는다. 나 고국천 왕의 뒤를 이을 왕은 바로 나의 동생 고 발기가 아니라 고연우다. 도장 꽝. 나 고국천 왕. 이 유언장을 발표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유언장은 진짜일 것 같아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우시 왕후가 거짓으로 이 고국천 왕의 유언장을 조작한 겁니다. 이쯤 되면 이제 국과수가 떠야 되겠죠. 과연 이 필체가 고국천 왕의 필체가 맞는지 이런 걸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국과수가 없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고연우가 제 고국천 왕의 그 다음 왕 11대 왕 산산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오시 왕후는 바로 이 산산왕과 딴딴따단 결혼을 합니다. 자, 이 우시 왕후는 그러니까 남편이 두 명이야.
죽은 고국천왕과 지금의 산산왕. 그러니까 이 우시왕후는 왕후를 두 번 한 거지 우리 역사에서 유일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유일합니다. 어느 한 왕후가, 왕비죠, 왕후가 남편 두 사람이 왕이야, 이런 케이스는 유일합니다. 오로지 이 케이스밖에 없어요. 아, 우시왕후. 근데 이 자리를 누가 만들었냐 말이야. 우시왕후가 만든 거야. 스스로 만든 거야. 그죠, 여러분들? 남편 고국천왕이 죽었을 때 그 옆에서 울면서 자신의 운명을 기다린 게 아니라, 그래? 열심히 했어. 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왕을 세운 거예요. 와, 대박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전히 우시왕후는 아이가 없어요. 예, 산상왕과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어요. 예. 이게 참 게 이 왕실에서 아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여성에겐 굉장히 핸디캡이에요. 물론 그 요즘은 이제 아이를 못 갖는 게 남자도 문제일 수도 있고 여자도 문제일 수도 있고 이건 모르는 거라고요. 그죠? 이건 검사해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건데 그 당시에는 아이를 못 가죠? 뭐 그럼 여자가 문제지. 이렇게 주로 생각을 했단 말이지. 게다가 지금 고국천왕 때도 아이를 못 갖고 산상왕 때도 아이를 못 가졌으니 이 우시왕후는 산상왕과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어떤 자기 환경을 만들어놨지만 아이가 없으면서 아, 좀 굉장히 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산상왕도 지금 어떻게 우시왕후 덕분에 왕이 되긴 했는데 자기가 죽으면 뒤를 이을 수 있는 아들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이 된 거죠. 이게 우시왕후가 아이를 못 갖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다가 여러분들 고구려의 제천 행사가 뭔가요? 네, 고구려의 제천 행사. 군사 동맹. 그렇죠. 예, 군사 동맹. 동맹이죠, 동맹. 예. 이 동맹이 지금 치러지고 있었어요. 하늘의 제사를 든 제천에서 치러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왕이 제사를 지내려고 이제 나왔어. 나왔는데 그때 이 제단에 올릴 돼지. 이 돼지를 이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아유, 미안합니다, 돼지님. 네. 어쨌건 목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돼지가 무서웠나 봐. 얘 돼지도 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꿀꿀꿀 돼지가 살기 위해서 그 제단을 튕겨 나와요. 뛰쳐 나와요. 야, 이거 그 난리 브루스를 치고 있는 돼지를 딱 잡았어. 누가? 어느 여인이. 어느 여인이 그 돼지를 잡은 거야. 그저 이제 이 산상왕한테 보고를 한 거지. 왕이시여, 이 동맹 행사에서 뛰쳐나가 도망갔던 이 돼지를 한 마을의 한 여인이 잡았다 하옵니다. 그러냐? 그 여인이 궁금하구나. 한번 만나보고 싶다. 왜 만나? 왜 만나? 아니 왜 만나? 잡았다는데 왜 만나? 결국 이제 이 산상왕이 그 돼지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돼지를 잡은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이 사실을 우시왕후가 한 거야. 뭐라? 이게 이러면 드라마 끝나는 거잖아. 이게 딱 이제 우시왕후한테 이제 그 사실. 남편이 지금 어느 여인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왔단다. 딱 들으면 매야?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 우시왕후가 바로 그 돼지 여인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돼지 여인을 죽여! 라고 명을 하게 됐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막 활 쏘는 사람, 칼 쓰는 사람 막 와가지고 이 돼지 부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돼지 부인도 장난이 아니야. 딱 그 앞에 이 복면을 쓴 이 칼을 든 이 검객들이 딱 오자 당당히 외칩니다. 어떻게? 자신의 배를 내밀면서 배치기! 배치기!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 안에 왕의 씨 있다. 임신을 한 거야. 임신을 한 거야. 나를 죽여. 죽이면 어찌 되는지 알지? 너도 죽는 거야. 죽여. 근데 검객이 이에 타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그렇사옵니까? 아 에이 하고 실패. 결국은 이 우슈왕과 이 돼지 부인을 죽이질 못해요. 네, 죽이질 못하고 결국은 예, 후궁으로 예, 맞이하게 됩니다. 우슈왕도 뭐 어떡합니까? 뭐 아이도 없는데 뭐 방법이 없잖아요. 임신을 했다니까. 결국은 예, 후궁으로 맞이하게 되고, 그 돼지 부인에게서 나온, 아 이때 이 산상왕이 이게 이 돼지 부인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딱 듣고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 신이시여, 이 아들은, 이 아이는 바로 신이 내린, 당신이 내린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너무 좋았던 거야. 아이가 생겼으니까. 예?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였냐면 교체예요. 교체. 바로 이 교체가 고구려의 제12대 왕 동천왕입니다. 동천왕. 네, 동천왕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건 간에 이 산산왕이 자신의 아들 이 교체를 데리고 너무 행복하게 보내고 있었어요. 네, 우시왕후는 뭐 그 옆에서 보면서 참내원 뭐 이러고 있었겠죠, 그죠? 그러다가 산산왕이 또 죽어. 우시왕후는 아직 안 돌아가셨어. 네, 그러니까 우시왕후가 지금 살아 생존해 지금 남편 둘이 죽은 거야. 고국초왕도 죽고 산산왕도 죽고, 예,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아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산산왕이 죽게 되자 이 우시왕후도 오래 못 가세요. 예, 결국 우시왕후도 이제 예, 산산왕의 뒤를 이어서 죽게 되는데, 그때 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이런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거야. 이 우시왕후가 죽으면, 그러니까 동천왕의 고민이 뭐냐면, 이게 부인이 죽으면 남편과 같이 무덤을 써야 되거든요. 원칙은 뭐냐면 형사 취수제인 경우에 형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동생하고 결혼한 거 아니야. 이게 형사 취수제 아니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인이 죽잖아. 그러면 원래 남편한테 가야 돼요. 원래 남편과 함께 묻히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본다면 이 우시왕후는 고국천왕과 합장을 하는 게 원칙이라는 이야기예요. 형사 취수제도 이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우시왕후는 나는 죽으면 고국천왕 그 인간하고는 내가 못 산다. 산산왕. 산산왕이 나의 남편이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 산산왕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산산왕과 함께 묻히게 되죠. 아,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 우시왕후의 스토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뭐 거의 뭐 드라마야, 드라마. 네. 중간중간에 막장 요소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드라마는 진짜 이거 너무 이렇게 막 쥐어짜고 막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이지만 이건 실화예요, 실화. 예, 네, 실화. 정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어쨌건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역사는 재밌어요. 역사는 재밌습니다. 이런 게 있지. 교과서에는 고국천왕 얘기밖에 안 나온다고. 고국천왕 을파서 진대법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 우시왕후 얘기는 안 나와. 그죠? 그렇지만 진짜 재밌는 얘기는 이런 얘기 아니야? 너무 재밌잖아. 이 우시왕후 이야기는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항상 이 재밌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여러분들 늘 뭐라 그랬어요? 역사는 기승전 나이삼. 그죠? 역사는 기승전 나이삼이야. 한번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오늘 한번 여러분의 삶에 한번 어떤 부분을 적용시킬 수 있을지 한번 댓글로 한번 달아보세요. 참 좋은 댓글들 많이 다루시더라고요. 저번에는 내가 함해표류 이야기했잖아. 함해표류기 때 그 댓글 최고의 댓글은 산재 처리를 끝까지 하고야만은 함해를 나는 본받겠다. 셀러리맨 함해
화이팅. 나도 그런 셀러리맨이 되고 싶다. 뭐 이런 거 아우 너무 좋았어요. 네. 한번 여러분도 한번 이번 우시왕후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부분을 적용시킬 수 있을지를 한번 댓글로 한번 예, 달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거 드라마였으면 과하다고 욕 먹었을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이 드라마가 아니야. 실제 이야기야, 실제 이야기. 대박이죠. 네.